예, 무분별하게 진행 중인 무상급식 정책은 이제 재고가 돼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SNS를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무상급식 예산 5천억 원을 돌려서 어린이집 보육비에 지원하라. 이렇게 말을 한 바가 있죠. 연달아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이러다가 무상급식이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는데요. 경남도지사의 저 발언이 나오자마자 경남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90개 학교에 대해서 무상급식 특정 감사를 실시하겠다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경남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왜 학교를 범죄자 취급하느냐 이런 건데요. 도대체 경남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 직접 연결해보죠. 아,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경남도가 실시한다는 이 감사 이름이 무상급식 특정 감사. 특정 감사가 뭡니까? 저도 특정 감사를 처음 듣는 용어여서 뭐 감사의 뜻은 정확하게 법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상급식에 한해서 특별히 감사를 하겠다는 뭐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분들을 특별히 더 특정 감사를 한다는 거지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매년 도에서 도의 농산물 유통과에다가 저희들이 지원받는 돈의 그 쓰임새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내줬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다시 연락이 오고 다시 또 재차 점검을 하고, 뭐 필요하면 저희들이 반납하기도 하고 또 일부 삭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농수산물 유통과와 지도 점검 차원에서의 어떤 협조를 잘 진행해 왔습니다. 최근 6월 달까지의 결과에 대해서도 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이제 그 회신을 해주고 했는데, 갑자기 이제는 유통과가 아니고 감사 담당관 쪽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그것도 사전 도에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흘리고 특정 감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육청은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네, 감사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뭐, 경상남도가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할수 있느냐라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사권이 없다고 생각을 아, 일단 하거든요. 감사권 자체가 도에는 없다. 예, 우리 교육청과 도는 대등한 정부기관입니다. 대등한 정부기관끼리 우리도 부의사관급의 감사관이 있고 저쪽도 뭐 같은 급의 감사관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대등한 정부기관끼리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 상호 기관에 대한 그 신뢰의 원칙에 어긋나죠. 근데 학교 그럴 급식 수가 없죠. 지원 조례를 보면은요, 예.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농수산물 유통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지도 감독의 차원과 감사의 차원은 다른 거죠. 지도 감독이라는 말과 감사라는 말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럼요, 그럼요. 지방자치법에 지도 감독이라는 용어와 감사에 대한 용어가 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 감독이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어떤 강도가 세다고 할수 있는 감사권까지 그 지도 감독권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그 확대 해석이고 억측이죠. 홍준표 지사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급식 잔반 처리하는 그 비용이 대폭 늘고 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급식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급식 먹이게 하려는 의도다. 우리 감사의 의도는. 이렇게 도민들을 설득을 하시던데요. 잔반 처리 비용이라는 것을 가지고 돈은 아마 우리 교육청과 학교가 부도덕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 같은데요. 죄인 일부 취급을 하고 저쪽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왜? 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니,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급식의 잔반이 늘어나고 있다,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학생들이 밥이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 왜 맛이 없어서 안 먹느냐? 급식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왜 떨어지느냐? 마치 그 어떤
급식 종사자들끼리 뒷거래를 가 있어서 맛이 또 저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저 교육청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 예. 이게 2011년에서 2013년에 걸쳐서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예. 그것은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는 급식 잔반 처리가 주로 무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승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서 자기들 예. 짐승 키우는 그 사료로 쓰기도 하고 이제 예. 그래 왔다가 법과 기준이 좀 더 엄격해지면서 이게 다 이제 돈을 주고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고요. 또 하나는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전국 평균에 있어서 급식 잔반 처리 비용은 증가했지만 예? 우리 경남의 경우에 전국 평균은 2010년에서 13년 3년 동안 68% 증가했지만 예. 우리 경남은 48%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달라. 비해서 20%가 적게 늘어난 것이고요. 예. 맛을 따지거나 품질을 따지거나 이런 경우에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훨씬 상승했고 이것은 경상남도가 직접 조사해서 발표한 네. 자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친환경 농산물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느닷없이 잔반 처리 비용의 증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풍기면서 감사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교육감님. 예. 이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약간 뭔가 죄인 취급하면서 감사하려는 데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세요? 어떤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의도? 뭐 저희들 제가 제 입에서 직접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는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것을 갑자기 감사라는 그 칼을 들고 나올 때는 뭐 예.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예상들을 하시고 지금 얘기들을 하십니까? 제가 직접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청취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힌트는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이건 정치적으로 그 어떤 뭐 이용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신데 지금까지 사실은 그 홍 지사께서 예.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해 오신 것도 무상급식 안 된다라고 하셨다가 선거 때 되면 또 무상급식 확대하겠다라고도 이야기하셨다가 선거 끝나고 나면 나는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바꾸기를 쭉 해오는 과정을 지켜보면 예. 지금 뭐 대선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그런 속에서 뭐 그런 어떤 그 대선용이 아니냐라는 대선용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냐.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편을 얻기 표를 얻기 위한 뭐 이런 정치적인 포석 아니냐라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아, 도의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나선 경남. 이거 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감사를 인위적으로 알겠습니다. 물리적으로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 예. 당연히 감사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요. 교육감님 지금 시간이 예. 별로 없어서요. 예. 예,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어떤 예. 의도인지 교육청의 의도를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경남교육청 박종훈 교육감이었습니다.